송규령 부사장과 함께 세상을 읽는 방법이 이제 읽는, 세상을 읽어버리는, 읽어보는 그런 거죠. 세상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네, 혹시 그렇게 들으셨을까 봐 한번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솔프로님, 탁프로님과 함께 오늘 증시 마감 상황 한번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에 이어 오늘 저녁에도 또 이렇게 뵙게 됩니다. 아, 바쁘네요. 네. 자, 오늘 장도 좀 바빴죠? 네. 뭐 양시장 소폭 하락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만인의 네. 플러스 전환을 바로 아침에 일찍 했는데요. 미국 시장 빠진 거에 비하면 좀 덜 빠졌던 느낌인데 어제 저희가 하루 쉬었기 때문에 네. 그 영향도 있었고요. 9시 15분경 이제 미국 전략 비축유 3천만 배럴 긴급 방출 소식이 로이터를 통해서 아침에 일찍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오전 중에 예정되어 있던 뭐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연두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이 있었는데 실제 좀 지표로 보자면 휴일 기간 동안 뭐 한국의 2월 수출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표가 괜찮았고요. 무역 수지도 흑자 전환했고 2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컨센이 58.1이었는데 58.6으로 나오면서 지표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증시의 하방 압력을 상당히 제한하면서 그렇게 네. 빠지지 않고 시작이 됐고요. 미국 선물 지수도 아침 시초가 무렵에 뭐 0.3에서 0.4% 정도 플러스권이 유지가 됐고 미국의 3월 이제 금리에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뭐 금리 동결이 6%나 나오면서 선물 쪽에서 이게 약간 이례적인 그 미국의 빅스텝 그러니까 50bp의 금리 상승이 0%로 가는 그런 분위기로 이어지면서 다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좀 느그러지면서 이런 분들 좀 안도를 좀 준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금리가 이번에 뭐 25% 그러니까 0.25% 오르는 건 당연하고 이게 아니고 이제 0.5%까지 오르지 않겠나 걱정 때문에 조금 시장이 겁을 먹었었는데 네. 오히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네. 어쩌면 안 오를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금리 동결이 아예 뭐 예상이 없었죠. 그런데 네. 이제 오늘 6%까지 이제 나오는 걸 보면 어떤 빅스텝은 조금 쉽지 않다는 분위기로 가는데 근데 이제 사실 인플레 분위기로 보면 더 올려도 돼야 되는 분위기거든요. 지금 네. 유가 부분도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WTI 기준으로는 110달러 까지 갔었고요. 이게 2013년 이후의 최고치인데 이게 조정이 지금 어느 정도 올까에 대한 부분들은 만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워낙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적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어제 미국장 같은 경우도 뭐 빅스가 장중 35.19까지 올랐다가 어제 장 마감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33.32 정도로 끝났으니까 우리가 35 이상 한 40 정도 가면은 네. 사실은 뭐 빅스 부분에서는 좀 살 수 있는 기회로 지표로 삼는다라고 여러 번 말을 했었는데 네. 빅스 같은 경우도 다소 조금 높은 국면에 있습니다. 그 11시경에 바이든 연두교서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뭐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뭐 자유진영 동맹 강화나 미국 내에서 생산 능력 확대 그리고 위드 코로나 전개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 네. 사실은 뭐 미국의 정격 참전 없다라고 이제 공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장에 안도를 좀 준 것 같고요.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해소하기 위한 공급망 강화에 자국 내 생산 시설을 확충한다는 게 중점인데 반도체하고 자동차 확실히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도 경제 활동의 완전 정상화 추진을 의미하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큰 그림은 일단 뭐 러시아 제재에 따른 수혜 산업들 뭐 방산이라든지 조선 유틸리티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왔고 공급망 강화 때문에 IT나 하드웨어 쪽이 좀 강해질 수 있다는 뉘앙스 센티가 좀 발현됐고요. 네. 위드 코로나 산업 그러니까 뭐 비내구 소비재라든지 엔터레저 쪽이 이 바이든 정부에서는 다소 조금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이제 흘러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후 1시 30분 이후에 안정적인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지면서 외국인들이 장중에 선물 순매수세로 전환했고요.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닥 쌍끌이 순매수로 전환했는데 네. 이 종가 무렵만 본다고 하면은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3,074억을 팔았지만 코스닥은 375억 뭐 순매수로 전환했고 기관도 뭐 428억 코스닥을 샀습니다. 그런데 네. 선물은 외국인들이 이제 1,000억 정도 매도를 일단 마무리됐기 때문에 장중에 선물 순매수가 외국인이 전환됐다가 다시 종가 무릎은 다소 조금 팔고 마무리가 네네. 끝났고요. 오늘 밤에 이제 파월 의전 연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오펙 플러스 4월 증상 관련된 이슈 변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화기 심리가 좀 강해지면서 마지막에는 상승폭이 좀 줄어들면서 네. 마무리.
마무리 하는 하루였습니다. 일단 뭐 이슈별로 또 시간대별로 이렇게 장세 변화를 정리해 주셨는데 지금 뭐 여러 변수들이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뭐 전쟁 이슈도 있고 유가 뭐 다 연결은 또 돼 있습니다만 또 금리라든지 인플레 등등 여러 변수들을 우리가 이제 감안하면서 뭐 투자라든지 이런 걸 결정할 텐데 어떤 변수가 제일 핵심적이고 다른 변수들마저 조정할 수 있는 가장 큰 거라고 혹시 보시는 시장에서는 혹은 뭐 투자하신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탁 프로님은 어떤 변수가 제일 좀 중요합니까? 지금은 금리입니다. 역시 금리. 네, 네, 금리가 계속 좀 강하게 긴축에 대한 어떤 그런 스탠스를 보여주냐 네. 아니면 약간의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보여주냐에 따라서 시장의 컬러가 굉장히 바뀔 거예요. 그래서 파열 의장 연설이 이제 의회 증언이 있거든요. 하원 네, 상원 네. 그 코멘트를 일단 듣고 베이지북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중순에 있는 FOMC까지는 네. 계속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됩니다. 시장의 컬러에 대해서 너무 확신을 갖고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네네. 지금은 네. 일단 그 FOMC 보고 네네. 우리 솔프로님도 비슷한 생각이십니까? 네 오늘 장세값을 봐도 딱 느껴지는 게 네. 오늘 장에 딱 보면은 은행주 빠지고 2차전지 상승한 게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금리들이 이제 꺾여 내려가니까 네. 그동안 연초 이후에 좀 많이 빠졌던 소위 낙폭과대라고 불리우는 낙폭과대 성장주들은 오늘 반등이 나왔고 금리가 올라가는 시즌에 좀 수혜로 볼 거로 봤던 은행주들이 이제 빠지면서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탁프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시장은 기본적으로는 계속 금리에 대한 우려를 하는 상태에서 네, 네. 전쟁 리스크를 한 대 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결국은 복합적인 내용들일 거고 근데 전체적으로 최근 장 보면은 그 지수가 하단을 좀 방어하면서 소위 이제 그 낙폭과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연초 이후에 많이 빠졌던 종목일수록 최근 일주일 수익률은 좋은 경향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들 같은 경우가 정말 요 일주일 사이에 드라마틱하게 좋아져서 반등하는 거냐, 네네. 혹은 이제 빠질 만큼 빠져서 되돌림에 대한 반등이냐, 요건 해석 차이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장의 패턴은 연초 후에 많이 빠진 게 단기론 지금 트레이딩하기는 훨씬 좋은 국면들이라는 거는 네?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네. 지금 장을 보면은 좀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굉장히 지금 리스크 오프 소위 말하는 지금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전쟁 이슈도 아직 남아있고 아직 페드의 금리에 대한 스탠스도 아직 불명확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종목의 어떤 그 퍼포먼스는 굉장히 좋아요. 그건 이런 이유는 뭐냐면 지금 때릴 거는 확실히 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의 지금 스탠스 뭐냐면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네. 피해를 보는 섹터는 과감하게 줄이고 있어요. 그게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최근에 또 유가가 올라오면서 NCC 같은 오늘 롯데케미칼이 오늘 급락했잖아요. 롯데케미칼은 유가가 오르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는 종목이거든요. NCC는 기본적으로 유가가 이제 원료기 때문입니다. 원유가 이제 그런 어떤 종목과 섹터는 과감하게 비중을 지금 줄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걸 줄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개별 종목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그게 코스닥에 많이 포진돼 있고 지금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속 가능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 수익은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충분히. 낼 수 있어요? 지금은 개별 종목이 시세가 좋기 때문에 그래? 이런 흐름을 잘 타면 박스권에 있지만 수익은 낼 수 있는 장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잘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MSCI에서 그 러시아 이거 뭐 제외한다. 이거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죠? 네, 뭐 수급적인 부분을 조금 첨언하자면 사실 네. 지난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역대 세 번째로 가장 많이 금액으로 샀다고 말씀드렸고 네. 그 이후에 제가 멘트를 드렸지만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일주일, 2주, 한 달 정도의 수익률을 보면 상당히 코스닥의 수익률이 좋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이 좀 더 활발하게 말씀하셨던 종목 정세였던 그런 부분도 보이는 것 같고요. 활발하게 움직이는 부분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쉬는 동안 그 MSCI EM 내에서 러시아 제외한다는 이야기들이 이제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좀 나왔는데 확정은 아니고요. 조만간 관련해서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패시브 자금하고 액티브 자금을 본다면은 EM 내에서 뭐 액티브가 1.4조 달러 그리고 패시브가 0.36조 달러 정도이기 때문에 총 1.8조 달러 수준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이건 2021년 6월 말 기준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만약에 신흥국 내에서 여타 국가들의 비중이 만약에 러시아가 빠지면서 늘어나면 EM 내에서 한국 비중이 0.19% 정도 증가를 하게 되는데 네. 이 패시브 자금의 한국 매입 수요를 계산하면 단순 계산상으로는 패시브 자금은 8천억 정도 규모입니다. 이게 뭐 원달러 환율 계산해서 그렇고요. 근데 액티브 펀드를 포함
포함해서 전체 자금이 해당 비중만큼 한국물을 매수한다고 가정하면 매입 수요는 34억 달러, 그러니까 약 4조 원 정도까지 계산이 가능하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지금 액티브 펀드 자금 변동에는 섹터 내의 변동을 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네. 패시브 펀드 같은 경우는 뭐 섹터에 고르게 수급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중립적이라 볼 수 있겠고요.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는 섹터의 베팅 비중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 해당 섹터에서 종목을 변경하는 액션도 충분히 이제 가능하니까 지금 러시아 비중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섹터별 시총 비중이 가장 높은 게 러시아 쪽은 에너지가 50%가 넘고요. 두 번째로가 소재가 23.3%, 네. 그다음에 금융이 16.3%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큰 비중이 큰 에너지 섹터가 유출되는 금액이 러시아에서 12.7조 원 정도이기 때문에 에너지 이머징 에너지 섹터 내에서 한국 에너지 비중이 4.1% 정도가 감안되면 한국 에너지 섹터 쪽에 약 5,200억 정도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고 일단 단순 계산은 될 수 있고요. 2위 같은 경우는 러시아 소재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유출 금액이 5.9조 원이기 때문에 네. 한국의 소재 비중을 감안한다면 한국 소재주 관련해서는 한 5,500억 정도 외국인 유입 가능성이 이제 점쳐지기 때문에 한 1, 2주 내에는 어느 정도 이에 대한 정리가 MSCI 쪽에서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외국인 수급을 조금은 저희가 네. 기대해 볼 만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정프로는 여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왜 웃음부터 나오시는 이유를 모르겠네. 즐거워서요. 아, 즐거워서요?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신흥국 시장 전체 돈이 예를 들어 뭐 100조가 있는데 그중에 러시아 비중이 얼마가 이제 줄어들게 되면 한국으로도 약간 이게 좀 플러스 될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기본적인 얘기는 네. 이런 건데 저는 한국에 훨씬 더 많이 들어온다. 훨씬 많이 우리가 들어온다. 예상했던 것보다. 왜? 왜냐하면 이제 전체적인 그 EM, 그러니까 저 이머징 마켓 쪽에서 중국이 제일 큰 비중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국으로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건 정치적 고려 때문에 중국으로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다. 네, 중국이 지금 이머징 마켓 30몇 퍼센트인데 그만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에서 빠져나온 것 중에 뭐 30몇 퍼센트는 중국으로 못 간다는 겁니다. MSCI는 근데 정치적인 고려를 어허. 그렇죠. 중국에 대해서는 안 할 것 같은데. 고려하지 네. 않기 때문에 패시브라고 부르죠. 저희. 아, 그 고려하겠지. 러시아는 정말 이례적인 거예요. 네. 이런 결정은. 아, 네네. 그렇게 안 한다고요? 아니, 아 이거 안 하면 그럼 러시아는 왜 빼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정말 이례적인 거. 아니 그러니까 그 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례적으로 뺐다면 중국으로도 이례적으로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정프로의 판단. 네, 요거 한번 좀 여러분도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네. 고민해 주시고요. 추후에 확인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요. 네. MSCI한테 물어봐야겠네요. 네. 메일링을 보내든가 뭐. 회신 네. 없는 메일을 보내실 거 보내신 것 같은데 아무도 정프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걸로. 저희 공시들은 아 저희 공시 가능 아, 불가능하네요. 그만 놀리시죠 이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저 테마별로 어떤 업종들 어떤 섹터들이 괜찮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역시나 뭐 강세 약세 테마가 나는 것인지 우크라이나 사태로 확실하게 계속적으로 나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뭐 안전자산이 선호가 되니까 미국 국채 금리는 빠지겠죠. 채권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말씀하셨던 뭐 금융주라든지 항공 저가 항공사 생명보험 통신 이런 것도 다 빠졌고요. 뭐 강세 테마는 여전히 우리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계속 부각됐던 섹터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약간 이제 포인트만 좀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LNG 뭐 LPG 관련된 뭐 정유라든지 이런 쪽인데 미국 시장도 보면은 전통 에너지 종목하고 신재생 에너지가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유가 관련된 종목이 올라간다고 해서 신재생이 빠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둘 다 이제 전통 에너지 사업군과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가 같이 올라가고 있고 네. 전략 비축유 6천만 배럴 방출이 이제 대개급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또 OPEC 플러스 관련된 회의 결과에서 뭐 40만 배럴 정도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이란도 지금 핵협상이 미국에서는 뭐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하고 싶은데 일간 100만 배럴에서 150만 배럴 정도의 증산이 가능하니까 사실은 그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유가를 떨어뜨리는 영향이 별로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당분간 좀 WTI 같은 경우가 좀 아주 고유가 수준, 그러니까 110달러에서 120달러 수준에 상당히 머무를 가능성이 크고요. 이건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빨리 해결되냐의 변수가 좀 달렸지만 그런데 뭐 오늘 아침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아주 극단적인 시나리오로 뭐 이렇게 달러, 그러니까 유가가 200달러 정도 수준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전망 보고서가 아주 공격적인 보고서도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베이스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전제는 했지만 상당히 고유가에 대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IB 글로벌 IB들도 유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하는 느낌들이 좀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인지 좀 지켜볼 뭐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방산인데 역시나 뭐 방산 쪽은 마찬가지로 뭐 지금 독일 같은 경우가 군사 비용을 GDP의 1.2%에서 2%로 올리겠다 선언했기 때문에 뭐 군비 증강에 대한 부분들은 뭐 지금 프랑스나 영국도 같은 행보를 할 수밖에 없어서 유럽 쪽이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 지난번에 그 탁프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유럽 쪽의 국가들이 한국에 좋은 바이어들이죠. 그러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방산 쪽이 움직이는데요.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방산주들이 52주 신고가를 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영향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 농업이나 비료 수산 쪽이 움직였는데 지금 밀 생산량 급감 때문에 여전히 뭐 움직임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아시다시피 세계 5위 밀 수출국인데 이거에 따라서 글로벌 곡물가가 강세가 된다고 봐서 오늘은 또 특이하게 수산물이 대체재로 부각이 되면서 올랐습니다. 수산물? 네. 그러니까 밀 수출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곡물가가 움직이면 네. 이제 그 먹는 것에 대한 대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산 쪽이 오늘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재밌는 스토리로 이제 수급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뭐 미래 생명 자원 뭐 팜스토리 현대 사료 남해 화학 효성 OMB 그러니까 수산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라 SG 뭐 사조 시푸드, 예, 그런 종목들도 움직였죠. 예. 그리고 팜스토리 같은 경우 오늘 좀 상대적으로 좀 이례적으로 좀 많이 움직였는데 그런 종목들이 결국은 이제 먹거리와 관련해서 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체 사료 농업 비료 수산 이쪽이 수급이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뭐 갑자기 좋아지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수급이 이런 테마를 타고 계속 돈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움직이고 있다 보면 되겠고요. 풍력 태양광도 뭐 여전히 뭐 신재생 쪽에서 뭐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이건 뭐 유럽의 그린 산업 관련된 부분들이 EU 쪽에서 이제 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제 정책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EU 정책 발표 쪽에 풍력이라든지 이런 쪽도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가 많이 오른 것도 이런 저 풍력이나 이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네. 어쨌든 센티 그러니까 심리적인 측면에서만 보면은 네, 네. 고유가 수혜주로 분리되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신재생 측면이 있고 지금 또 하나 논의들은 어쨌든 지금 유럽이 앞으로 러시아의 파이프라인으로 갖고 오는 PNG 가스를 못 쓰게 된다면 어떤 대안을 찾을 거냐에 대한 논의를 지금 주식시장에서 계속 하는 중이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LNG와 이제 신재생 쪽에 특히 유럽은 풍력이 강하니까 이 두 섹터가 좀 가능성 있지 않겠냐. 지금 일단 이쪽이 커진다기보다 이쪽으로 갈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는 확률에 베팅하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금 뭐 숫자 나와서 올라가는 건 아니고. 뭐 당장 내일 수주가 늘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뭐 2, 3년 뒤에 그림들이 이쪽 방향으로 틀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논의들이 진행된 중이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조선 기자재도 여전히 좋았는데요. 이제 뭐 다 아는 논리로 이제 오늘 올랐는데 이제 다만 삼성증권의 리포트가 하나 좀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러니까 물론 중장기적인 접근에서는 조선업종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건 맞다라고 전제를 일단 그 리포트에서는 하고 있지만 최근에 관련된 리스크 요인도 좀 감안해야 되는 주가 수준까지 왔다라고 이제 리포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러시아 선주로부터 이제 수주한 물량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필요하고요. LNG 선 외에도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러시아 지구로부터 해양 구조물 약 8억 달러 설치가 예정돼 있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러시아 현지 조선사와 협업 프로그램인 약 42억 달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지연되면 사실은 뭐 조선사들의 매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시점도 다소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니 최근에 급하게 조선주들이 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고민을 좀 해야 될 시기가 아니냐. 그리고 일반적으로 또 선주들이 지금과 같이 이제 극단적으로 전쟁이나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선박 구매를 빠르게 할까? 여기에 대한 이제 의문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박 구매를 연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는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할 때이기도 하다. 근데 좋게는 보지만 이걸 조금 감안해서 고민 좀 해야 될 시기이다라고 삼성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유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유가는 정프로가 점점 예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유가 예측까지 이제 며느리도 모른다는 유가를. 그러면 자 우리가 한번 요건 한번 잠깐만 한 30초만 주십시오. 아니 40초만 주십시오. 유가라는 게 예를 들어 사용량 10% 오른다고 가격이 10% 오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갑자기 사용량 10% 오르는데 갑자기 가격이 더블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생산량이 10% 늘어날 때 가격이 10% 빠지는 게 아니라 절반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이 투기적인 수요 때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고인 이제 그걸 전제로 두고 유가는 그렇게 고공행진을 오랫동안 할 수가 없다는 게 최근 3, 4년 정도의 주식시장에서 제가 유가를 보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 오랜 기간의 고유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기 세력이
끊임없이 그들은 이제 뭔가 금전적 이득을 취해야 되니까 네. 뭔가 차라리 큰 변동 위든 아래든 변동이 있는 게 좋은데 자꾸 한 고가에서 유지된다는 거는 그들에게도 결국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고유가 상황은 결코 오래 갈 수가 없다. 이런 계시 같은 어떤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 참고로 크림반도 사태를 한번 복귀해 보면 네. 역사적으로 그때 유가가 100달러 수준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그렇죠. 크림반도 사태 났던 그해 연말에는 50달러 수준으로 반토막이 난 경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사실 정세에 따라 네. 방향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고유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말하는 쪽이 좀 더 힘을 받고는 있지만 뭐 변화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바라보겠습니다. 방금 되게 네. 좋은 지적해 주셨던 것 같은 게 그러니까 뭐 가격은 어떻게 될지는 뭐 가봐야겠지만 실제 그 원유 선물이 거래되는 거래량을 그 사이트 가서 발라보면 이게 결과적으로 정말 원유를 인도하려고 사는 거래가 있고 정말 투기적 포지션이 있는데 실제 거래량은 투기적 포지션이 뭐 몇 배 이상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네. 그 센티먼트를 좌우하는 것들은 투기적인 포지션들의 움직임이 많은데 그래서 사실 유가 같은 경우는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단기 급등한 상태에서 방향성 매팅으로 들어가면 네. 좀 큰 손실이 날 경우들이 많아서 지금 그냥 유가가 트렌드로 올라간다고 네. 약간 뭐 원유 선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접근하시는 아이디어들은 조금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야 네.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우리 탁프로님 너무 감탄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입이 떡 벌어지신 것 같은데 지금 네네 입이 딱으로 김딱이사 김딱 실장님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네. 운용할 때 안 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시장 예측, 단기 시장 예측을 안 하고요. 그다음에 유가 예측, 커머디티 예측을 안 합니다. 왜요? 그다음 기본적으로 그게 수익률에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그 예측을 해서 포트폴리오에 그거 색깔을 입히면은 네. 그 순간부터 제가 거기에 바이어스가 생기고 더 강화돼요. 그런 포지션이 결국에는 그런 운용이요 되게 쉬운 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이나 기업의 펀더멘털에 대한 공부를 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방향성 베팅은 되게 쉽거든요. 그거는 그냥 결국에는 5대 5의 확률로 네, 거기서 계속 수익률이 나잖아요. 그러면 점점 밸류에이션과 펀더멘털 공부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조금 고통스럽고 시간이 타임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예측은 안 하지만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유가가 굉장히 막 세게 가잖아요. 네. 저는 여기서 포지션을 잡자 그러면 그냥 중립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는 거에도 베팅 안 하고 내리는 거에도 베팅 안 하고 지금은 만약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한번 보세요. 깠는데 너무 유가가 올라가는 거에 포트폴리오가 짜져 있거나 너무 유가가 내려가야 좋거나 이 둘 다 지금은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은 지금은 틸팅, 소위 말하는 그런 좀 평균으로 좀 좁혀지는 그런 과정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러다가 갑자기 갈등이 완화되면요. 유가 갑자기 급락하면 그때 포트폴리오 완전 망가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조언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네네. 저도 근데 방향성을 예상은 하는데 그거에 따라 뭐 포트폴리오 짜고 그러진 않아요. 예, 네, 그 뭐 전혀 그런 상관없이 그냥 유가 상승에 좀 베팅하신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저는 그런 건 안 합니다. 동전 던지신 것 같은데 오늘 지금. 아닙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쪽은 어땠습니까? 네, 뭐 실제 지금 뉴스가 있었는데요. 사실 네. 제가 이제 중요한 하나 뉴스라고 제가 생각했던 거는. 어제 진행된 스텔란티스 행사에서 주목할 점이 이제 중장기 배터리 수급 상향 조정이 됐다는 점이 저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작년 행사에서 스텔란티스가 2030년 기준에 260기가와트 그러니까 유럽이 170기가와트 미국이 90기가와트를 제시했었습니다만 네. 이번 행사에서 스텔란티스가 400기가와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유럽을 250기가와트 미국을 150기가와트로 상향 조정을 한 것이 일단 좀 미국의 전기차 시장 확대가 본격화된다는 기대감을 좀 열어준 것 같아요. 그만큼 배터리 많이 사겠다 이거죠? 그렇죠. 네. 유진증권의 보고서도 뭐 2022년 판매 증가율을 73% 그리고 2025년까지 연평균 전기차 성장률을 54%로 전망하는 보고서가 하나 나왔었고요. 조금 이제 이벤트성으로 지금 뉴스가 하나 보자면 기아의 전용 전기자동차인 EV6가 한국 브랜드 사상 처음으로 2022년 유럽의 올해의 차에 선정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후보군으로 오른 뭐 6개 차를 보자면 뭐 메간 이테크라든지 현대차 아이오닉 5, 푸조의 308, 그다음에 스코다 엔야크 4, 그다음에 포드 머스탱 마하 2, 그다음에 쿠프라 본 이렇게 6개 정도 경쟁 차량이 있는데 네. 일단 기아가 한국 브랜드 사상 처음으로 일단 선정이 됐고요. 네, 네. 아이오닉 5는 3위 정도 올려왔는데 오늘 종목을 보자면 뭐 다른 종목도 오르긴 했지만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많이 올랐고 LNF가 그 다음으로 올랐고
4,000보가 올랐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뭐 공교롭게도 PEG라는 개념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음흠. 사실 에코프로가 제일 많이 오르고 에코프로 BM 뭐 그다음에 LNF 1,000보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네. 사실 그때 말씀드렸던 그 성장률 순서대로 사실 주가들이 또 움직였어요. 공교롭게. 그래서 그게 뭐 PEG 때문에 올렸다 그런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많이 이제 싸진 상태에서 PEG 같은 경우가 뭐냐면 성장률이잖아요. 결국 EPS 성장률이 좋은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결과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된 가상화폐인데 뭐 유럽, 유럽이 러시아 7개 은행을 뭐 스위프트에서 결국은 배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제재 대상이 아닌 비트코인을 대거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이제 언론 들썩였는데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러시아 쪽에 뭐 여러 가지 뉴스를 좀 보면은 ATM기 앞에서 지금 이제 뱅크런 줄이 엄청나게 서 있고 이 달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또 있는 상황에서 좀 불안한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비트코인 관련된 수요가 대거 몰리고 있고 실제 거래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 긍정적인 뉴스로 이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우주항공 이쪽으로도 오늘 괜찮았습니까? 네, 뭐 정부의 우주 개발 투자에 대한 발표가 있었던 것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의 뭐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지난 25일 뭐 정부 같은 경우는 우주 개발 지능 실무 위원회를 열고 지금 2022년도 우주 개발 지능 시행 계획 등 3개 시행 계획을 심의 확정하면서 발사체부터 위성, 우주 탐사까지 3대 우주 개발 영역을 모두 수행하는 등 우주 개발에 7,340억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전반적인 우주 개발에 대한 의지가 좀 구체화됐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발현됐고요. 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 이제 외신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유선 인터넷망 그게 결국은 미사일을 쏘거나 어떻게 하면 파괴가 되기 때문에 유선 인터넷망에 쓸 수가 없어서 상당히 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결국은 이제 자신의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자인 스타링크 서비스를 이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죠. 뭐 시장에서는 뭐 굉장히 뭐 착한 일을 한다 뭐 이렇게 뭐 이슈도 된다고 하고 있는데 네. 아무튼 뭐 본인의 비즈니스를 상당히 마케팅을 잘 하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그쪽에다 실질적으로 또 도움을 준다는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좀 뉴스로 이렇게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AP 위성이나 뭐 인텔리안 테크나 뭐 비츠로 테크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는 것도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 착한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뭐, 저궤도 위성을 테슬라는 완전 여기에 목숨을 걸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그냥 마케팅 효과지 뭐 전혀 착한 일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마케팅이 네. 강할 것 같고 이러면서 이제 알리는 효과가 될 것 같고 또 상장하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본인들도 보니까 아, 여러 가지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비즈니스적으로 잘 활용한다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착한 걸로 잘 마케팅을 해서 네 그렇게 이제 네. 마케팅에도 활용을 하는 것 같다. 네. 근데 이거 어떻게 저 문제 없이 잘 진행이 현재 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뭐 원래 2만 개, 몇만 개 같은 쏜다고 그랬었죠? 지금 우주 같은 경우는 네. 어쨌든 간에 언젠가는 될 건데 언제 돈 벌 거냐가 관건인 사업이거든요. 특히나 지금 같이 이제 뭐 금리에 대해가 민감해지면서 당장 돈 못 버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민감할 때 네. 어떻게 제일 취약할 수 있는 산업인데 우주 같은 경우가 지금 단기적으로 수익 모델이 하나는 우주 관광이고요.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우주 관광. 그 또 하나는 그 통신망이 닿지 않는 곳의 극지대나 뭐 아니면 뭐 이런 우크라이나 같은 뭐 내전 지역이나 이런 쪽에 이제 통신 서비스를 하는 게 두 가지 지금 수익화 모델인데 그 중에서 이제 먼저 주목받았던 건 우주 관광 쪽이었고 최근에 이제 스타링크나 저궤도 위성 업체들은 대부분 이 통신 사업자 쪽에서 가입자를 많이 유치하려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아까 탁프로님 지적해 주셨지만 굉장히 좋은 컨셉에서 엄청 효율적인 마케팅을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했다고 보여지고 네. 실제 이번에 만약에 이 우크라이나 인공위성이 이번 전쟁 상황에서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면 네. 상당히 그 통신망 약한 지역에서는 유력한 대안으로 좀 자리 잡을 수도 있는 뭐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프로의 인사이트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불을 좀 뿜어도 될까 여러분께 좀 양해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네. 괜찮겠습니까? 뭐 하시는 게 작정하신 것 같은데 막을 수 없는 이 정도 얘기하는 걸 거의 하지 말라 하면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은데 네, 고맙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자, 이 우주 산업 저는 그 양대 그 시장 방향 두 개 다 틀리고 두 개 다 안 된다. 둘 다 안 된다. 안 된다. 아, 일단 부자들 대상으로 한 그 우주 관광 뭐 3억 5억씩 받을 수 있겠죠. 몇 명이나 갑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뭐 어쩌면 그 몇십 명 태우는 거에 이익이 좀 꽤 날 수는 있지만 그런다 해도 그 시장 자체 사이즈가 너무 작다. 3억 5억이 아니라 300억이라면.
한 명이? 네. 300억씩 낸대요? 하여튼 저는 그게 안 될 거라는 건 게 이게 너무 숫자가 적다는 게 하나. 네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이렇게 막 그 저궤도에서 막 날아다니면서 우리 휴대폰으로 다 이게 인터넷이 직접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 저궤도 위성들이 있고 결국은 땅에 또 기지국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위성의 인터넷을 그대로 받으려면 이 휴대폰의 안테나가 엄청 커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현실적으로 매우 불편하고 아마 쉽지 않은 일일 것이며 만약에 지상에다 기지국들을 다 설치하게 된다면 어차피 그거는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크게 더 발전될 게 없는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 특히 이제 아마도 저개발국이라든지 아니면 땅이 정말 너무나 넓은데 사람이 정말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주 고객이 될 텐데 역시 이것도 수익률이 잘 안 나온다. 우리나라 같이 정말 엄청나게 몰려 있는 데서 이런 거 하면 장사 잘 되죠. 돈도 많이 남고. 하지만 그 넓은 데에서 그 기지국 어쩌다 하나 세워서 이거 인터넷 장사하는 거는 나는 이거 그들의 소득 수준에서 비해서도 잘 안 될 뿐더러 그거는 이건 저 시장성 매우 떨어진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뭐 댓글창에 보니까 빨리 칭찬을 일단 먼저 해드리라고. 아, 고맙습니다. 댓글이 요청이 와서 일단 네, 굉장히 좋은 생각이에요. 아, 고맙습니다. 네. 네. 이면을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뭐 두 가지 포인트만 정리해보면 말씀 나온 김에. 또 있어요? 일단 이번에 앨런 머스크도 보면은 네네. 단말기를 지원까지 하면서 좀 네. 확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단말기의 보급이 제일 큰 이슈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우주관광 같은 경우는 테슬라 같은 IT 진영의 회사들이 전형적으로 쓰는 수익 모델인데 가장 최고가의 유저들부터 시작해서 점점 중저가로 내려갑니다. 아, 보편적으로. 네, 전기차 지금. 처음 시작할 때도 다른 업체 자동차 메이커들은 저가 브랜드부터 시작을 했는데 테슬라는 상위에 1억 이상 쓸 수 있는 계층을 타겟으로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매스마켓에 내려가거든요. 네. 지금 우주관광을 보면 딱 그 타겟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100억 주고 가는 사람 몇 명이 있겠어. 하지만 돈 100억 가는 사람이 1,000명 있으면 무시 못한 매출이 나오는 거고 네네. 그러면서 발사 횟수를 늘려가면서 점점 이제 대중화로 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쪽 진영에서 하고 있는 거는 과거 우리가 전기차 때 봤었던 네. 똑같은 패턴의 마케팅을 하고 있다. 그럴까요? 다만 이게 언제 돈을 벌 거냐는 뭐 좀 지켜봐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자, 또 요번 우크라이나전은 그 로켓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됐던 거는 사실인 네. 것 같습니다. 우리 탁프로님은 정프로 의견에 많이 공감하시는 모양입니다. 네, 좀 공감합니다. 예, 네, 공감하는데. 진짜요? 예, 예. 네. 약간 근데 좀 저는 이제 당위성의 문제로 좀 접근해요. 네. 지금 당장 이제 수익은 창출할 수 없지만 네. 인터넷 소외 지역이 여전히 지금 50% 넘어요. 글로벌리.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정부의 여러 가지 뭐 소위 말하는 그 보조금, 그 각국의 소외 지역이 많잖아요. 낙후된 곳이. 네. 미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소외된 그 지역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가야 되는 방향성이고 정프로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은 굉장히 맞는데 기술적인 부분으로 좀 해결이 좀 되지 않을까 향후에. 아, 네네. 쉽지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좀 멀리서 싸움 구경하시는. 아, 예. 그러니까 뭐 방금 딴 것보다도 지금 시장의 기본적인 것은 펀더멘탈인 것 같고 뭐 시장의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은 명확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장 스타일에 대한 뭐 고민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성장주와 가치주를 이분법으로 딱 잘라서 나누는 것도 작은 그거는 틀렸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를 들어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돈을 못 버는 성장주는 당연히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 네. 가치주 스타일로 간다 하더라도 가치주 중에서도 여전히 싼 것들은 계속 쌀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돈을 못 버는 가치주는 계속 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치주 중에서도 돈을 버는 가치주로 가야지 여기에서 수익을 내지 그냥 막연하게 PER이 싸고 가치주라고 해서 그걸 붙잡고 있다고 해서 이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닐 수 있으니까 결국은 스타일을 뭐 이분법으로 간다기보다는 돈을 벌고 어닝이나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이제 우상향으로 그려지는 종목들 뭐 싸면서도 그런 종목들을 좀 참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3월 2일 수요일이죠. 수요일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요 정도로 그럼 저희가 정리하고 여튼 오늘도 이제 비교적 좀 괜찮은 시장 모습으로 좀 보여서 내일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기대. 또 미국 시장도 지금 아직 뭐 미선물이 괜찮은 모양이더라고요. 네, 선물은 지금 긍정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내일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우리 박근영 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